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현재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젯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해서 피곤이 누적되기 쉬우니까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구는 유난히 더운 지역이라고 해서 대프리카라고도 불리죠. 어제 공식적인 대구의 최고 기온은 36.1도, 포항과 경주도 35.9도까지 오르면서 대구 못지않게 더웠습니다.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현재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더운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리는 빗줄기가 더위를 식혀주기엔 부족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31도, 영덕과 포항 33도, 경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많이 끼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 중부에는 오늘 비 소식은 없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이렇게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한낮 기온이 높아서 더위에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늘 개막돼 나흘간 진행됩니다. 메인 불꽃쇼는 주말인 오는 30일 밤 1시간 동안 펼쳐지는데 올해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대형 불꽃이 발사돼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국제불꽃쇼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축제 첫날인 28일은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변에서 오후 9시부터 10분간 뮤직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메인 행사는 주말인 오는 30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이탈리아와 대만, 한국 등 3개 나라에서 10만 발의 불꽃쇼를 연출합니다. 올해는 지상 200m 이상 높이에서 터지는 대형 불꽃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직경 8인치의 발사포인데요. 8인치 발사포가 지난 2014년 150발에서 올해는 450발로 늘어납니다. 또 새로 선보이는 불꽃도 해바라기와 웃는 모습 등 10여 가지가 됩니다. 문자불꽃이라고 해서 러브피라는 글자를 새롭게 새길 건데 그중에 피는 포항과 포스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불꽃식으로 불꽃을 쏘아 올리는 바지선과 관람석 간 거리도 한층 당겨져 불꽃을 실감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양쪽 거리가 400m였으나 이번에는 250m로 훨씬 가깝게 배치했습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울산권 관광객이 더 찾을 것으로 보고 동부 초등학교 옆 옛 미군 부대터를 정비해 8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축제 기간 해외 사절단도 6개 나라 15개 도시에서 230여 명이나 참가합니다. 우리 포항 지역 이외의 분들에게 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같습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는 체험 행사를 늘려 현재 유망축제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수축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행사 개최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앙크로와트와 이스탄불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로 내년 11월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엑스포를 통해 베트남과의 문화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이번 정부 승인을 통해 국비 지원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저동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울릉군 축제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열어온 오징어 맨손잡이와 오징어 배따기, 요리시식회 등 행사와 함께 올해는 관광객들이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아쿠아 페스티벌과 울릉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슬로우 푸드 체험 행사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올해 오징어 축제를 계기로 지난 2년 동안 침체됐던 관광 경기가 회복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가맹점에서 100%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 우대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포항에서 골목상권 지원본부가 결성된 이후 100곳이 우대 가맹점으로 등록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고객이 음식값을 계산하자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기존 카드사보다 최고 6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쌓은 포인트는 다른 우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식당에 와서 이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영역이랄까? 이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상인들은 소비자가 많이 찾아 매출 상승을 기대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만 활용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뭐 소형 소상공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손님이 그 포인트 사용하러 많이 오신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희 매출에 한 10% 20% 정도 상향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포항에서 골목상권 지원본부가 결성되면서 현재 가맹점은 100곳에 이릅니다. 우대 가맹점이 되면 카드 매출 대금 지급 기율이 단축되고 소비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돕기 위해 지역 상인과 사회단체 등 40여 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습니다. 우리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자문하고 후원하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단도 카드사와 협력해 가맹점과 매출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이 와서 포인트를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포인트 쓰는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분들 어떻게 포커스 맞춰서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이런 쪽에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작된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철강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용역을 맡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최근 철근과 후판, 강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중간 보고서를 민간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조선산업의 수요 부진이 2020년까지 이어져 연간 400만 톤에서 50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이 필요하고 철근과 강관 시장도 중국 수출이 줄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중간 보고서에 대한 보완 작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비어있는 사무실과 중대형 상가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상업용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사무실 공실률은 18.3%, 경북 지역 사무실 공실률은 18.2%로 전국 평균인 13.4%보다 5%포인트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대구가 12.2%, 경북은 16.1%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1.7%포인트, 5.6%포인트 높습니다. 성주 군민들이 사드 철회를 위해 미국 백악관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 달 안에 10만 명이 서명하면 미국이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2만 명 가까이 서명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 군청 앞에 설치된 부스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 서명을 해야 하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복잡한 절차를 돕고 있고 홍보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이 대구 야구장에 야구 보러 간다는데 이거를 꼭 대구 시민들한테 꼭 홍보를 하고 싶어서.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We the People에는 지난 15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는 온라인 청원 창구가 열렸고 지금까지 1만 9천 명 정도가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청원 규정에 따라 한 달 안에 10만 명이 서명하면 공식 입장을 내야 합니다. 10만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10만 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여기에 놓여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고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등 해외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동참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 이런 걸 우리가
한인 위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호주에 계신 이제 외국인 분들도 점점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이게 추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이 지펴져야 되는데. 네. 성주 지역 10개 읍면 마을 이장들도 백악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축제 현장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는 백악관 서명운동에 전 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미국 대선 후보 진영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구직급여 신청자가 보험료의 일부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사업을 펴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며 재산세 6억 원 이하이고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연간 1,680만 원 이하이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사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대구 경북 지역 벤처기업 수가 한 해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8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대구 경북 지역의 벤처기업 수는 28개로 한 해 전보다 10%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74개 회사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 1,000억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국 평균 1% 감소한 반면 대구 경북 지역은 2.3% 증가했습니다. 2016 예천 세계곤충엑스포가 오는 주말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곤충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는데요. 엄지원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살아있는 곤충 전시가 아닌 파브르의 정원. 연못의 들판까지 외부와는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50종, 14,000여 마리의 국내외 곤충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곤충은 생존 시기를 감안해 축제 전날 방사합니다. 곤충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주제관에는 최첨단 기술들이 접목됐습니다. 대형 홀로그램 필름 위엔 눈앞에서 보는 듯 나비가 춤추고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곤충 세상을 탐험합니다. 사람의 동작과 소리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선보입니다. 일반 패널 전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감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고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곤충 놀이관, 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최종 리허설을 갖고 관람객 동선에 따라 축제장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곤충이 식용산업 곤충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예천이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막과 동시에 방송인 김풍의 쿠킹쇼와 곤충 요리 대회가 이번 주말 열리는 가운데 2016 예천 세계곤충 엑스포는 다음 달 15일까지 17일간 계속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다음 달부터 정기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에 관람객을 위해 특별 전시관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전시관에서는 현재 고려시대 경주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오는 9월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 특별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정기휴관일 특별 전시관 운영과 함께 박물관 작은음악회와 문화가 있는 날 등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오는 30일 제한 베트남 총유학생회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금호 아시아나가 공식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700여 명의 국내 베트남 유학생들이 참가해 1박 2일 동안 친목을 다지게 됩니다. 동국대는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유학생 지원 기관으로 지정돼 베트남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원과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외국 대학생들의 한국 연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T 기술 같은 전문 지식을 배우려는 연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중국 대학생 30여 명이 영진전문대학 강의실에서
UCC 동영상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 일정으로 연수를 온 학생들은 컴퓨터 교육 외에도 대구 건대골목 탐방과 산업 현장 방문 등 여러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과 영화 등 한류 바람을 타고 이 대학에만 10여 개 나라에서 300여 명의 외국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단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이미 평민화, 很简单的现在成那个韩国还有保留的这些感觉非常的不错。 외국 대학생들의 연수가 늘면서 한국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그 글로벌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므로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외 취업까지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8일부터는 경일대학교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40여 명이 9일간의 일정으로 기술 창업 학교에 참여하는 등 한국 연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려는 외국 대학생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방학을 맞은 대학 캠퍼스에도 한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북은 해양과 자원 등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등과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급 학교는 기관들과 함께 현장 직업체험, 학과체험, 멘토링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245회 분량의 지역별 체험 프로그램에 2만 2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농산어촌학교 학생 등에게 우선 참여와 지원 기회가 제공됩니다. 포항시 새마을문고가 포항운하의 피서지 문고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천여 권의 책을 비치한 피서지 문고는 다음 달 8일까지 15일간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피서지 문고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은 신분 확인 없이도 가능하고 빌릴 경우에는 신분증을 맡기고 반납 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포항시 새마을 문고는 이 기간 동안 이미 읽은 책 두 권을 갖고 오면 새 책 한 권으로 교환해주는 도서 교환전도 함께 운영합니다. 네, 어젯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해서 피곤이 누적되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구는 유난히 더운 지역이라고 해서 대프리카라고도 불리죠. 어제 공식적인 대구의 최고 기온은 36.1도, 포항과 경주도 35.9도까지 오르면서 대구 못지않게 더웠습니다.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현재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더운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리는 빗줄기가 더위를 식혀주기엔 부족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31도, 영덕과 포항 33도, 경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많이 끼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 중부에는 오늘 비 소식은 없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이렇게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한낮 기온이 높아서 더위에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